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. 됐어?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삼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도부터 2020년도, 2021년도 삼재는 뱀띠, 속띠, 닭띠, 사유축, 띠 되시는 분들이죠. 소띠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번에 소띠는 이번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삼재에 또 2020년도에 끝나죠. 소띠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큰 변화나 변동수는 없지만 사주에 따라서 몸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조심하셔야 되고 2020년도부터 나가는 삼재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정말로 이 나가는 삼재에 소띠해가 해운이 오잖아요. 그럼 이 소띠분들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특히 몸수나 금전 쪽으로 또 이렇게 자꾸 내 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칼을 대는 형국이니 이분들 소띠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.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재를 떠나서 삼재가 아니어도 이 사주에 빌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. 내가 내 사주를 본인들이 압니다. 본인의 사주를 알면서 덮어놓고 묻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신재자 저희 같은 사주 아니고요. 신의 가물이나 신의 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? 저희 같은 신재자 사주는 신령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비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신의 가물이나 이 신끼라고 그러죠. 이런 끼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러한 사주로 인하여서 잦은 빙의가 되신다거나 꿈을 꾸면 정확히 맞는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서기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020년도 2021년도 쥐띠해 소띠해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느 띠에 상관없이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년 경자년 소띠해에 또 신축년이 오면 많이 힘든 해운년이거든요. 이분들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타고난 사주팔자 또 직성바람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내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계단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가시면 이분들한테도 좋은 일도 많을 듯 합니다. 지금까지 천신궁 항우신당 안시제자였고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기운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주에 따라서 연월일에 따라서 또 성씨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것이고 자, 2020년도 경자년에는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어지시고 대박나시고요. 또 시청자 여러분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